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또 제주 민예총의 김동연 이사장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도의원과 공무원 민간 사업자 이렇게 간의 술자리 폭행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건의 발단이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이게 도의회 임시회가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도의원 몇 명, 또 시청, 도청 공무원들이 또 모이고 또 그 자리에 민간 사업자가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좀 뭐 노래주점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도의원이 공무원이 있는 이제 자리에 이제 업자와 술 마신 건 적절치 않다. 나가달라 이런 욕을 하면서 이제 언쟁이 있었고 결국 이제 폭행 시비까지 네. 간 사례였는데 뭐 사건 정황이 어찌 됐든 간에 이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 도의원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게 이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은?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이 민원인들을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그 이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네. 젊은 나이에 그 직을 수행하고 또 외부 사람을 많이 안 만나다 보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돼요. 오히려 약간 좀 폐쇄적인 부분이 예.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이제 올라갈수록 또 경력이 올라갈수록 외부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오히려 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경험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민간업자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배관시하는 것은 저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약간은 좀 삐그덕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자리라면 네. 그때는 명확하게 밝혀서 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의 변호사께서 이제 공직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하실 말씀이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김동연 이사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녁 식사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자리가 2차 술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합류했던 것이 아니라 2차 술자리에서 전화로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례적인 뭐 술값 계산하라고 부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례적인 네.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만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하는 건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공무원의 윤리신청 문제라든가 네. 어떤 행정의 어떤 기존에 있었던 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신뢰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우려들도 그렇죠.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예, 예. 없는 거죠. 뭐 아까 예. 제가 제 직업 검사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네. 만약에 이게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조사를 하는 사람의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면 사적인 만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을 왜 불렀느냐. 네. 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이 당시의 분위기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소주 한두 잔 걸치고 내가 평소에 친분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부르면 와. 이렇게 하면서 불러서 왔다고 하면 이거는 그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일반적인 친분 관계보다는 아주 가깝다는 네, 네. 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뭐 민간업자라고 하시는 분이 관련된 사업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허가권과 예. 관련된 네.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런 조사들이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뭐 비교적 강한 그 수위에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위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한 명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를 그렇지. 하고 대기 발령을 냈고요. 또 참석한 공무원 9명에 대해서 뭐 주의 처분을 내렸다라는 이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과연 이게 예전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 과연 이런 관계가 그러면은 사라질 것이냐? 없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아마 도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럴 겁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어떤 공공적 목적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적인 인연이 어떤 정책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도민들이 받게 되는 충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이제 청렴서약이라는 네. 거를 쓰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게 공무원의 어떤 청렴서약이라든가 이런 그 결백이라는 부분들이 말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벌벌게 네. 해야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게 제주도에 있는 공직사회에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오영훈 도정이 늘 강조하는 이제 공무원 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주 지역의 공무원의 청렴도와 관련된 조사가 아마 전국 순위를 먹였을 때 하위권에 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이유는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이제 그 청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더 갖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적 만남 자체에 대한 선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 기준도 좀 애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사적인 만남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평범한 제주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 사회가 이게 대단히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마치 그 의견들이 제주도민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파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전체 도민들의 여론과 많이 달라지죠. 다양한 분 사람들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걸 마다할 도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뭐 2차 노래주점 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남을 가지시되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평범한 도민들, 좀 서민들의 입장, 목소리를 좀 경청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공무원의 어떤 청렴과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해왔는데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도의원에 대한 지적들도 네. 도의원의 행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간 업자 간의 술자리에 대한 질책이 있었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지만 이게 폭행 시비까지 네네. 갔던 문제도 행동의 네. 어떤 문제도 네.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공무원과 다르게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실질적인 처벌도 좀 제한적이고 있어도 좀 권고적인 성격밖에 안 돼서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부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뭐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정이 없는 징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권고적인 성격이라고 하신 부분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감봉 조치를 할 수 없고 또 뭐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잘 못하고 또 심지어는 뭐 해고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텐데 도의원의 자리를 보면 사실 뭐 감봉을 할 수 있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뭐 적절한 다른 이제 수당을 받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대상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런 대상 자체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른 방법은 결국은 선거를 통한 재평가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참 뭐 씁쓸함을 남기는 이번 사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뭐 도민들을 대신해서 뭐 공직사회 던지는 좀 한마디씩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공직사회에 네.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이제 관료사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덕적인 엄격성과 그런 책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이제 정말 치열하게 자기 분야에서 묵묵하게 일하시고 있는 이 공직사회에 계신 이제 공무원분들이 사기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만큼 공직사회에 대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라는 점을 좀 많이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 사실 그 제주도 경제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몸살해야지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공직의 모습보다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네.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동현 이사장님, 또 부상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